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동참시키려고 죄 많은 사람을 택하여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제 몸의 폐역을 뽑아내려고 새 일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종말에 길이 여러 가지 길이 나왔는데 분리 정리해서 왕건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하역길에 가는 길이 있고 하역에 남은 자 길이 있나이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분별해서 우리 갈 길을 찾아가서 고난 가운데서 새로 지음 받고 우리 몸에 폐역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폐역 때문에 마음의 길로 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고쳐서 같이 살자고 마지막 긍휼을 베푸시는 새 일이 나타났나이다. 동참하여 하늘로 가시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비임이 최후로 발악하여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시험 가운데 있사오니 시험에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편안히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제 지구 종말에 하나님 백성에게 이 길이 세 가지 길이 나타났어요. 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악인이 있어요. 또 말씀 따라서 하늘로 갈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 못 따라간 사람은 하얗길에 데려가 버려요. 그참 편해요. 하얗길에 하를 모르고 그 죽으면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에 썩어 빠지고 그길갈 사람 손 들어봐요. 하역전에만 내일 뭐 죽었으면 좋겠다. 예배 참석을 한번 갑니다. 그 불순종하거든. 안식일 띄어먹었어. 도둑놈이야. 누구요? 안식일 범하면 때려가요. 민수기 좀 찾아볼까요? 돌에 맞아 죽어. 그 몇 장이 안 사람 손 들어봐요. 남발이 몇 장이야? 민수기 몇 장이 도둑 대죽여? 15장이지? 35절에, 응? 자, 32절 봅시다. 민수기 15장. 이 율법이요.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지금은 은혜이기 때문에 안식을 범해도 안 죽입니다. 예수가 대신 죽었거든. 근데 한란시대는 예언의 법이에요. 지금 이사야서는 예언의 법이죠?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파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이제 찾아? 이 늙은 학생들이 늙은 학생이 적어요. 민수기 15장 33절에 자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뭐에 닿고 안식일 나무 주워다 떡구멍 닫고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평소 같았어요. 모세 올 때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뭐에 닿고 안식일 나무 주워다가 떡구멍 닫고 그럼 나무는 언제 이래요? 금요일 날이래. 이때는 또 안식일 토요일이거든. 미리 해, 미리. 그 안식일을 밥만 먹긴 하지, 밥을 해 먹으면 안 돼요. 떡도 먹어야 되지,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율법이 엄해요. 그러면 율법이 은혜로 개혁됐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몸으로 막았어요. 그 율법으로 심판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요. 알았어요? 그게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좋지요? 믿음의 법을 살렸어. 그런데 주님 재림 때는 법이 바뀌어서 예언의 법이야. 그래서 하역전에 갈 사람을 고난이면은 구약을 보면 나타나. 율법 안 지키면 가야 돼.
오늘 예언에는 지금 가야 돼. 예언을 각하면 가는 게 복이요. 끄질기 끝에다 하나 가지고 천년 주가 돈다니까. 고칠 거리야. 응? 그 성경을 제대로 딱을 맞춰봐야 돼요. 죽음이 은혜시든지, 율법시든지, 한라시든지 분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 시대, 7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 그럼 세계 중에 대한민국에서 미국도 있어요. 여러분과 삶이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 소수지요, 소수. 예? 그럼 하가 올 때에 왜 데려가느냐? 불쌍해서. 은혜 줬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그래, 야, 너 한라도 못 지키니까 일정한 우리 집하고 같이 살자고. 그 육체는 썩었다 보람되니까 오라. 그 사람도 복 있어요. 그 가세요. 안 간대 또. 내일 죽으면 뭐, 간에 간에 향을 보면 영혼권만 받고 가는 육체는 죽고. 그러면 여기 정도로 갖다 켰어요, 이 사람들. 정도로. 정도가 뭐예요? 진리. 바른 길. 이 바른 정자요. 그 노아 때를 살펴보면요. 홍수 전에 죽은 사람. 자기 침상에 갔어요. 응? 홍수 나기 전에 병들 죽었다. 어디 갈까요? 낙원에 가잖아. 그런데 방주가 생겼는데 안 탔다. 여덟 명 타고 그 나머지는 물속에 죽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천국 열릴 때까지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요. 몇 년을? 2400년. 예? 2년이 아니고 형무소 2400년 형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개가 되었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저주받았으니 그들이 예수 피로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야. 그럼 주님 재림 때 누구 때문에 갔다? 노아의 때문에 갔다. 그러니까 하역전에 가는 게 좋단 말이오. 응? 하역전에. 그런데 예언도 순종 안 하고 고집부렸다가 하늘에 빠지면 천년 동안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천년 시대에 못 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빼먹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주님이요. 너 예언 가감했지. 불법자라는 거예요. 불법자. 오늘 아침에 공평과 의를 지켰겠죠. 공평. 이 성경이 공이요. 그렇게 하역전에 갈 사람 없이 다행이고 가도 괜찮아. 응? 골라 잡으세요. 골라 잡어. 골라 골라 골라. 응? 길을 고르라. 길을 골라. 그러면 처음 여러분 농사 짓죠. 월급 받죠. 천년내. 처음 익은 거. 혹시 천년내 하여? 호박을 심었다. 제일 먼저 열리는 건 하나님 당신 거 이렇게. 응? 당신도 호박 잡수나? 잡숴야 된대. 누가? 종님이 먹는데. 응? 당신 종님이. 또 11조. 내 건 이렇게. 이 먹지 말고. 다 바쳐서 내 종이 돈비를 가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내 종들도 먹어야 너희 죄 가서 씻을 것이니. 이 법으로 정했다고요. 근데 그걸 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우리는 80년부터 그렇게 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경들 하자. 우리 제시께서 결의한 거예요. 요즘 교회는요. 당파가 많아요. 원로 목사, 부목사, 원목사, 어? 또 장로패, 건사패. 그래서 복잡해요. 그 들어가면요. 연말이 되면요. 교역자들이 월급 올려주세요. 그게. 써붙여. 월급 올려주세요. 그 장면은 못 올리는다. 그게 지금 회사에서 노동투쟁이 월급을 사장을 안 된다. 그래서 대만 거야. 응? 그래도 교회도 대응해요. 그래서 안 올리시면 보따서 가는 거야. 왜?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예? 그게 성경 안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도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했지요?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그렇지! 누구야? 누가 이제 그 소리 했어? 누구야? 못 들었어? 이원영! 이원영! 1등이다! 그러면은 주일도 성경도 지켜야 되지, 24. 응? 그렇게 저 한 개 서고 다음 주에 아침 9시 오락해. 안 오면 하얘지게 한다고만.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이제 그 3시에 데려가야 되지, 그래. 아까 12시 넘어서 왔더라고요. 저번은 주일날 12시야. 오전은 딴 날이야. 안 되죠? 고쳐야 돼요. 알았어요? 그분뿐 아니고 몇 분 있어.
주의를 무시해버려. 그 예수를 무시한다고. 마태 12장 8절에 안식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다. 안식이 24시간이요. 예? 어제 0시부터 지금 다음 0시까지가 24시간 안식이요. 사적인 이상은요, 더 많은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시간을 막 뺏기기 때문에 주일날 빨려도 많았다가 주일날 돌리고 세탁에 돌려. 그럼 세탁에 내가 돌렸냐? 그거 오다는 누구요? 내가 손에 누렸지 내가 돌렸나? 그 손 잘해버려. 피기하지 말고 미리 해. 부활 안식일은 예배만 드려야 돼. 얼마나 고마워.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이 다 걸어지고 저주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다가 길이 없어. 그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합시다. 유태인은 내 양이 아니야. 귀신말 들어. 유대인이 유명해요? 유명하지. 지옥관 유명하지. 유대인은 족관이 돼요. 왜? 예수가 없는 유대인이요. 예? 성경이 심하는 요한복 8장 보세요. 너에게 누구를 했어? 마귀를 했어. 마귀가 천국 가요? 근데 유대인 물품 받아. 지옥 가라고? 그 목사 눈이 멀어서 그래. 눈이, 세상 눈이 밝아서 유대인이 머리 참 좋아. 과학 기술로 원자 탑 만들고 스마트폰도 거기서 만들었대. 응? 프리메이션 다 유대인이 조작한 거요. 머리가 좋아서. 그 귀신 들어간 머리요. 그 귀신 들어가면요.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가 좋아? 돈이 좋아? 물어보면 다 예수가 좋다 해. 근데 예빔이 앉아서, 아니야, 내가 네 주인이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고, 누가 보시면 내가 유대인은 돈을 좋아한다 했어요. 그럼 하얗길에 죽기 싫고, 그럼 하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얗길의 중상은 자기들 침상, 정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 공로로 영혼이 낙원에 갔다. 자, 십자가 오픈 강도가 주님, 돌아가실 때 부탁했어요. 내가 주님 믿으시는데요. 주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제 부활하면은 주에 나가야 나도 좀 끼워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오른편, 왼편 강도는 야, 같이 죽는 주제에 무슨 뭐 끼워주고 말고 다 집어치워. 근데 우편 강도는 눈이 밝아졌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 믿으셔. 그게 예수님 즉석에서, 니는 나 보여?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낙원에 간다. 오늘이야. 금요일날 죽을 때 오후 3시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영원히 갔어. 그게 정로로 가는 길이요. 정로 안 하세요? 따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밖에는 없다. 그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지? 14장? 6절이요? 6절 맞구나. 맞느냐? 바닥하네. 6절 맞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몇 장 몇 절? 15장? 1절 맞아? 맞대. 컴퓨터가 맞다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은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요. 누가? 사도 요한이가. 수제자지. 정로는 모세가 아니고 예수야.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야. 예수를 관련 따라가려면 모세 때 좀 배워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애기배 남았죠? 가나안이 몇 명 갔어요? 두 명 갔어. 그럼 민수기 14장 보면은 24상은 잘렸어. 24상은 신의 사람이 죽어야 돼. 육체가. 왜? 모세 안 믿으니까. 그 24명 미만은 금지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두 사람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 따라서 거기 출애굽이 그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면요. 어른이잖아요. 죽어야 돼. 그 40일만 갈 길을 40년 연장이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죽을 놈 때문에. 예? 그 오늘 교회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다섯째 나팔 불었으니까 항춘이 나올 때는 다섯 땅이요. 부직에서 죽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어요. 우리에겐 죽을 사람 없을 것 같아. 가만히 이렇게 손 안 들고 이렇게 죽기 싫은 게. 장르가 이 비밀 모르니까 막, 맨날 장사쳐. 왜 하여튼 갈 사람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비밀 알면 깜짝 놀라죠. 이거 나만 설교하지 아무 설교 못 해요. 예? 5개 하라 납니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인지 모르네요. 오래 졌어요. 삼층 배를 지으니까. 그때 뭐 제재서도 없고 목수도 없고 나무 잘라다가 돌도 없기로. 돌도 없게 알아요? 나무를 잘라서 깎아서 물이 안 새게 붙여야 돼. 그 얼마나 힘든 일이요. 응? 요즘 제재서 촤악 나무를 캐가지고 붙여도 물이 새는데 노아가 참 대단한 어른이야. 응? 그 삼층 배를 혼자 짓는 거야. 묵묵하게 사람들 비방받고 욕먹어도. 응? 왜? 말씀을 믿으시니까. 너희들 입에 안 타면 죽는다. 그래, 미친 짓 하니 그러지?
네 배가 상해져서 어떻게 바다로 누가 옮기냐. 그때 그린이니 그린이니 배가 지도 그러가냐. 아니 여기서 떠만 되는 거야. 또 그게 네 미쳤다니까. 무슨 비가 와도 이렇게 산에서 물이 올라오냐. 말이 안 맞는 건? 안 맞죠? 같이 불러요. 5개월의 한랑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하소서. 그 계시록 몇 장이지? 29장이지? 19장? 9장? 그렇게 이제 정신병이 떠오르지. 황충탄하니 계시록 29장? 그냥 9장? 9장이다. 그럼 하단에 빠른 사람 엄청 많아요. 죽을 사람도 많지만은 75 중에서 기독교 22요. 지금 성전 방마당은 아니고 기독교도 마당이 두 개야. 앞마당, 방마당. 여러분 뭐 물어보는 뭐 앞마당이겠지. 앞마당 맞아? 누가 그래? 내가 그래. 난 앞마당이야. 왜? 난 구의사 믿거든. 학교에서 믿고. 그안 믿으면 뭐요? 방마당이에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많잖아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집에서 인터넷 들어도 안 돼. 이 잘렸어. 내 눈에, 내 머리에서 지어진 사람은요, 끝난 거야. 예? 알아들었어요? 그게 수르바벨 특권이요. 수르바벨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해. 왜? 7년 역사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보내서 사도들 인정하냐? 예수 인정하는. 베드로 바울 무시하면 예수 무시한 거야. 그렇죠? 우리 대통령 지금 비서실장이 누구지? 이신가? 김병희? 그 사람이 실장이지? 그 사람 무시하면 대통령 무시하는 거요. 그 사람 대통령 손발로. 그 사람이 건의하고,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그 실장이요. 그럼 저는 예수님의 실장이요. 인치의 실장. 그렇게 이제 좀 깨닫지 못하네. 스르바벨이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7명 줘서 네가 일을 치라는 거야. 그 스르바벨이 다시 연할 때에 그 말씀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하역전에 갈 사람이 있고, 환난에 빠진 사람, 3절부터 환난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은 환난에 빠진다. 이거 교회예요, 교회.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인인데 무당이 나와. 교회에서 무당이 나와. 교회 무당이 젊은 장수의 솔로몬이야. 금송아지 몇이지? 금송아지. 그 무당이요. 오늘 KGC가 무당이요. 내일 모레 부처 왔다면요. 그 방옥서 간다, 그지? 서초동 큰 절이야. 응? 왜? 작은아버지 생일 축하로 가. 네? 뉴스 잘 보세요. 나와요. 방목사. 박대생 말고 방목사. 자, 사람들 보세요. 무녀의 자식. 이 무자가 무당무자입니다. 네? 하나님 믿는데 금송아지를 바꿔치겠어요. 누가 솔로몬이가.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거 사복음서에서 유대인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혀를 내밀어. 당신이 유대인 왕이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야? 미쳤구만. 귀신 들렸냐? 그 희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수르바벨 별거 아니야? 그 무시해도 괜찮어.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요. 모르겠어요. 무시해도 되는가? 응? 학교에서 그런 무시하면 뭐 어디 못 가다 했는데? 성산에. 그 무시한 게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40년 걸어왔는데, 74년부터. 다리오 정권, 유신 정권에, 응? 우리나라는 영적 유다기 때문에요, 구약 역사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옛날 페르시아 왕국 알죠? 페르시아.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신약의 로마 제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오늘 러시아 제국, 이게 다 성경의 마귀 국가들이요. 우리도 그저께 페르시아 갔다 왔지요. 구약 역사 알까 모를까? 전혀 모르죠. 그냥 국가 아니에요, 국가로. 그저 정치하고 또 장사 좀 하고, 우리나라 기술이 많으니까 당신들 필요해. 임무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조를 따왔잖아. 돈좀 벌어봤어요. 그래서 즉 대통령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한7% 올라가서. 또 잘못하면 떨어지고 올라가. 그런데 사실은 고레스를 만들어 갔는데, 고레스 죽은 지 2500이지만 진짜 고레스는 지금 설박했다고. 언제 알까요? 러시아 내려올 때. 그때는 급하면 이제 우리 저 편지 보내놨으니까 언젠가는 받겠지. 아니면 비서가 일러줬겠지. 이런 편지 왔습니다. 그 지금 가로 바깥이지.
그거 생각할 거 없어. 지금 바빠. 일이 많어. 그러니까 급하면은 그거 다 접어놓고, 야, 그때 그 변종, 야, 이거 봐. 뭐, 그 박정희 대통령 나오고 있어? 어, 있어. 그거 좀 옳게 봐. 그 참복 좀 옳게 봐. 오기는 당신 왕이 되지, 내가 왜 그거가. 이게 신으로 된 역사. 나도 뭔지 모르지요. 내가 뭐 농사 짓다 보면 내가 이제 세일을 찾아가서요. 하나님 찾아가서 끌려갔지. 내가 군대 제대하고 농사 짓고 폼 잡았는데 최수미가 날 와서 데려갔다고요. 그 내가 왜 따라갔을까? 왜 따라갔어? 들어보니까 성경적이야. 그 7년을 배우고 안수 받을 때 머리가 뚫어졌잖아. 만약에 보통 안수 받을 때 미지근 하면요. 안 갑니다.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 복선 거는 거지. 머리가 요만 뚫은 게 아니고 이까지 뚫고 있다니까지. 근데 혼자 본게참 한스러워. 누구 옆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목사님이 안수하고 그걸 당시도 몰랐던가 또 아니면 강판 뱉길래 강구 안 하더라고요. 요 최대강의가 안수만 내 머리가 뚫렸다면 우리 지역도 다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전대 다 필요 없고 올려오거나 오잖아요. 응? 스가랴 3장에 예표 순위 온대요. 이건 말안 하니까요. 나만 알고 그분도 모르는 것도 모르지. 알아도 안 했는지. 그 하나님 알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응? 그래, 금줄이 내려와서 금줄, 그 금줄이 가만히 다른 줄 봐도. 내가 사기친 거 아닙니다. 내가 뭐 부족해 사기칩니까? 80 노인이. 예? 잘 들어요, 조심하고. 지금 주님 재림을 만나는 길이 여기 15절부터 나오는데, 그건 갤로리아 변화서도 가는 길이고, 이게 3절이 아니고, 음녀들 가는 거예요. 죽적이들, 짐승 탄 사람들, 따부르시실 갈 길이요. 혀를 내밀어. 응? 뭘 잘했다고. 뱀이 깨끗이 볼때 뭐 내밀어? 뱀은 감각적으로 혀를, 응? 왜냐면 그 주변에 전파를 통해서 아직 뭐 있다 알아. 뱀이 눈이 작은 것 같아. 그 모든 동물 곤충은 코로 냄새밖에 타고 혀바닥을 해가지고 감지하는 게 있거든. 감지. 그 뱀은 혀바닥에 왜두 개가 달려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 머리에 거짓말해서 두 개인지. 하도 뱀은 뱀이야. 그뱀 사상도 가면요, 혀바닥에 두 개야. 두 가지 말이야. 한 샘에서 단물숭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샘이죠? 마귀 샘은 아니지?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이게 이제 하나님 버리고 산에 나무 밑에 가서 우상 만들고 복비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영을 피우며 그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이 음력교회가 설교 잘못 듣고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여지는 안 좋다.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빠지면은 무조건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비극이요. 큰 하나님 빠지면 안 된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이게 WCC 협상주의, 마귀주의.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그게 우상숭배는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용인하는 것은 구의사제가 아니다. 중앙계단 구의사 초대 교회다. 그 외에는 전부 음력교회다. 계시록 17장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손에 뭐가 있어? 세 가지 있죠. 금잔, 이마에는 바벨론, 땅에 가죽옷 어머니. 이게 마사암신 666이요.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게 음료 제사, 협상 제사, 응? 혼합주의 제사. 네가 또네 기념품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여러분, 종로 5가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있죠? 이름이 뭐라고? 기념관이라, 100주년. 아니, 뭐 잘했다고 기념관 세워서 일본과 신사참배 했다는 거, 그게 기념이에요? 음료요. 일본과 손잡고 그 기념이야? 틀렸어. 사울왕이 전쟁에 이거 기념비 썼어. 야, 이게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기념비다 하는데 하나님이 딱 쳐버렸어. 그래서 다윗의 기념비를 세웠어. 알았어요? 종로가 그거 딱 없애버리면요, 수르바벨의 기념비가 나가지. 묻지 말고 살아요. 저게 무슨 시대요? 수르바벨 시대요. 근데 기념해야 될거 아니에요? 언제? 성막절에. 기독교 2000년 음력가 되었으니 이제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청양절 누구 손에 있어요? 머리돌. 다림줄은, 먹통은, 동방역사는,
고랬어. 이름은 마엘산 하스바스. 그 전부 모으면요, 우리 재단이 나타나. 그 기념비가 되지. 그래서 이 나라를 이탈해서,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영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하나님이 불러야 해주겠다고. 야, 너 지령이지? 이 지령입니다. 욕 많이 먹어? 먹다 말다. 죽을 지령입니다. 내가 너를 피경 괴롭힐 것이니 아주 미친놈의 딸 같다. 미친년의 딸이다. 미친년 딸이야. 그게 29장 몇 절이요? 3절, 4절, 5절에.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 참 안 됐다. 이게 갈 길이야. 여기서 다 꼽아서 그래도 자빠져도 주역하면 된다는 거죠. 자빠져도 뭐라고 해야 돼? 주역. 그게 이제 100% 신앙이란 말이요. 서서 다니 어때요? 주여 주여 하다가 자빠지면요, 주가 다 뭐야 하면요, 그건 사오랑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우상 앞에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의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록에 아모신이거든요. 기름은요 진액이에요. 그냥 찾게 했다면 무슨 기름, 무슨 기름이야? 바보야. 그 깨기름이 깨기름. 근데 참 깨기름이지. 그만 뜰게 짜면은 들기름. 피마자 짜면은 피마자 기름. 야곱을 짜면요, 야곱의 기름. 하나님 기름을 원하십니다. 그 호세아 보니까요, 사마리아 기름을 애굽에 보내. 애굽에. 또 아수르 보고 억수하고 살려고. 그래서 열 지파가 잘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내 주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그는 택한 자만 길이지 아무나 못 가요. 하나님 야곱을 택해놓고 안 버려서요 따라다녀요. 여러분 74년 구의사교단 하나님에 따라다녀요. 내가 체임하시면은 여러분 내 사정 몰라요. 나도 내 사정 잘 몰라요. 성가에서요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그 뭔 소리요? 내 사정도 난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경 다 이루어야 되지. 조금 읽고 그러면 마치면 하나님 불법자가 돼요. 고통, 괴로움 다 받아. 기록한 적 가야 돼. 주님 가신 길이야. 예? 주님이 창조자인데, 우리 때문에. 아버지, 나 사람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난 사람들의 해방거리, 비방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해방합니다. 미쳤다고. 그 10편, 22편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보도 한번 가지지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끝이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지금요 오는 사람은요, 이 깊은 진리를 몰라요. 왜 쏟아 보니까. 영적으로, 육신은 떠떠요. 속으로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배고파요? 떡이 보이지? 예수님이 떡인데, 떡이 없다는 거야. 야, 내가 영생떡이야. 줄 거니까 앉혀봐. 빌리봐. 정신 때 가까운데 정신 좀 준비해야지. 빌립, 제자가. 선생님, 5,000명인데, 떡을 어디서 사옵니까? 돈도 없을 뿐더러 못합니다. 정신은 그냥 지나간다. 공칩니다이? 그게 예술이 아니야. 그 영생떡 찾아왔는데 떡을 목에 보내야 되지. 그냥 보내면 이 떡 주인이 민망하잖아. 그거 어떡하라고요? 줄로 앉혀. 행대로 종대로 앉혀. 배식하기 좋게. 그러니까 니 못하겠지? 못합니다. 내가 바꿀게 하니까. 5천만 치놓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중에 정신 실사 가진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요. 어른들 나빠요. 안 내나? 어린애가? 버리도 다시 갖다 가준 거예요. 엄마가 주는 건데. 선생님 마시고 끌려서 나와서 같이 나눠봅시다. 어린애 믿음이 대단해. 응? 아니, 어린애가 다시 가지고 5천명 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어린애가 돼야 성경 깨달아요. 마태 18장에 주님이 아기를 안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앞에서요. 야! 나좀 봐. 예수님 왜 애기 안 왔어요? 오줌 싸세요? 너가 이같이 돼야 천국 가는 거야. 실물 경험이야. 얘들 마음은 애기 어른이요. 어른도 늙었지 벌써. 어른도 지금 늙었어. 애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기다니게 여기 막 쏟아지는 거야. 다 먹고 남자만 먹었는데 5천명. 남은 것이 11광주리. 12광주리야? 그렇구나. 12광주리다. 그게 뭔 뜻입니까?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떡인데, 눈좀 떠라, 눈좀 떠. 근데 십자가 갈때 떡줄을 안 해.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야. 막 저주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해 하는 거야. 우리는 외면해. 급하면 도망가거든. 어떤 분 그래. 목판이 9.24 역사를 갖게 기다리세요. 당신 올것 같아 못 온다. 지금 못 오는데 어떻게 역사가 오느냐. 역사가 눈을 막아버리는데. 예수가 왔다 갔다 한 분이야? 예? 영원한 자존자인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왔다 갔대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에 서서 있다고요. 그게 정로의 정로. 자, 그다음에 9절에, 10절에,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우상 섬기는데요. 힘이 들어요. 우상도요. 자꾸 돈을 가져올게요. 여기 큰 교회 돈 많이 내면요. 당장 벼락장로 돼. 평생 교회 다녀도요. 현금 안 하면요. 만날 만년 집사야. 여러분도 한 1억 내놓으세요. 내가 장로 만들어 주지.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돈교회라. 그게 바벨교회라. 손에 금장 들었어. 네 힘이 소생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하니라. 그 죽으러 갈 사람은 땅의 것이 만족해. 네가 누구를 두루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말이야. 이 음녀야. 네가 말이야.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경외해 안 해. 이 음녀가 하나님 경외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여러분 경외하죠? 얼마나 경외하는데? 100%? 10%? 1%? 0%? 다 버려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 마음이 얼마나 가 있는가? 90%? 80%? 100%? 100%에 담가서 딸다덜 새겨서 다 새겨서 악을 제해야 100%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6천년 참았어. 이 세상 뒤집어 풀렸고. 그런데 교회가 딴 길로 가. 뭐, 용 따라가, 마귀 따라가, 물질 따라가. 자기를 따라가, 자기를. 저 홍천에 가면요, 엘리야 재단이 있어요. 거기 엘리야가 있어요. 하늘아침에 신난 걸다 끊어놔, 강다산에서.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엘리야가 왔다 갔다 하냐? 엘리야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엘리야 이렇게. 학계서의 수륩밥 엘리야야.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 50명 왔거든. 영이 알아요. 이 나라 가만두면 자기 대가리 깨져. 그래서 미리 잡아먹으려고 왔다고요. 그게 어중이 어제가 막에 흘려들어 아담 같은 사람이. 예? 여러분 기록한 말씀 너무 많네요. 그 무슨 말 공격받을 때 당신 구의사 알아? 그 물으면 뭐냐 하면 당신 가짜야. 지금 구의사 시대거든. 구의사 모르면 그건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야. 사탄 편이야. 앞으로 증명을 만들어주면요. 위에 구의사 딱 간판 찍어 줄 거야. 구의사가 뭔데요? 모르면 가. 구의사가 육체고 1번지야. 지대로 온 사람이 맞힐랑가 모르겠네. 맞힌대요? 그건 확실하네. 그 예표 정도 예표로 7년하고 같지요? 7년, 7년, 14년. 수는 또 7년, 30년, 20일. 이큰 연령 세일이란 말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니까 마귀들이 막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극성 많이 부렸죠? 담임선교 어디 갔어요? 담임선교. 주님 재림한다면 10월 28일 날. 하셨는가 모르겠네. 안 하셨어? 그럼 이장님 어디 갔어요? 그때 봤죠, 텔레비에. 주님 왔다고 막 기다리고 막 밤새도록 막, 주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주님이 못 간다. 그게 바쁘십니까? 나는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너 학교에서 구의사 모르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할 수가, 안올 수가 없어. 왜? 이 5대 강국들 중앙제도 세웠지. 또 학교에서 그라 밝혀서 이 촛대, 여러분들이 촛대교 기둥들이요. 조금 비실비실해도 기둥, 기둥이야. 그러니까 세임을 주게 돼, 안 되니까. 그렇게 부르래.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히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거 불러라. 너는 못하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스가랴 하나 9절에 세계를 말씀 다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싹. 그래서 아담의 죄부터 없어지면요, 죄와 상관없는 물에 대해서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요. 그 덩어리가 죄떡에 빠졌다가 예수 피 발라놓고 피로사 말씀 먹여서 변화됐단 말이에요. 복 받았죠? 천하를 닦고도요, 여러분 몸이 죽으면 끝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하야자다 얘기지? 이하야장은 남자가 없지? 근데 졸업하고 이제 결혼해서 남자하고 결혼할 때, 여대생이. 그래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 근데 그날 밤 연탄 가지고 죽었어, 남자가. 결혼 소망했어요? 이 세상 그런 것이네. 세상이 죽어. 세상이 끝나면요, 결혼이 필요 없어. 결혼은 예수가 해야 되지. 정월달 해야 되지. 2월달도 안 된다고? 그럼 12절은요, 하나님 의뢰하는 자에게 성산을 줘. 그럼 음료가 되면요, 성산 안 줘. 그 성산 들어가려면은 스가랴 8장 9절인가 10절인가 보면 어떤 선지서 두 사람만 꼭 붙잡으면 간대. 학개 스가랴. 그럼 우리 교단 출발해서요, 학개 스가랴서 이 목사님은 예표 구의사지 순회 구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한테 안 세워주고 네가 하라고. 근데 강대상에서 공포를 해서 얼마나 힘이 더 드겠는데 안수 해놓고 이걸 닦고 갔으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순이 어디서 날 몰라가지고 찾고 있어요. 대구 가니까 늙은 전사들이 당신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이번에 참순을 기다리는데 여보 순이 나온 지가 74년도 서울에 누군데 제대가 에이 그 아니다 아니란 거예요. 예? 웃기죠? 그 사람이 박시락해 전도사한테 대고 있어. 늙어서 나보다 나이 많어. 이름이 국가보배라 해. 국보. 박신대 국보야. 근데 전도사야. 앉은데도 전도사야. 목사 아니요. 목사는 나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먼저 안수만 사람 다 죽어버리고 내가 지금 8번째거든. 8번째가 끝번이요. 예? 아홉이 없어요. 그 1번부터 쭉다 죽고 나 마셔도 다 떨어진 사람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하고 관계가 예표와 손 관계요. 이거 스가랴 3장이요. 그렇게 안 보면 성경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예표가 죽었는데 순이 아직 안 나왔다면 순 썩었다. 순은 못 나온다. 자연계시도 고목이 자빠지면 그 옆에 순이 벌써 올라오는데. 3년 만에 예배했는데 감나무 순. 감나무가 50년 자라다 썩어서 자빠지면 거기서 저 뿌리에서 난 것은 저 갭나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아니고 접목해놓고 옆에서 나왔으니 이런 거예요. 알아요? 뭘 알아? 수리에서 나온다고? 감나무 옆에서 나와야 돼. 뿌리는 깨양나무야, 깨양나무. 이거 감, 맛있죠? 홍시. 그건 뿌리는 김나무, 계양이라 하지. 요런 거, 도토리 같은 거. 그거요, 먹으면요, 점탕 죽어. 왜? 씨를 먹어놓으면요, 이 변비가 돼서 사장채도 먹고 나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버리고, 감나무를 순을 갖다 접을 붙였어. 근데 그게 자라다 죽었어. 그럼 그 밑에서 순이 나와야 되지. 저먼 데서 나온 순은 계양나무 순이지, 감나무 순이요. 그 우리 이 복음 듣고 우리 교회 대방도 있었대. 어떤 집사가 왔어. 응? 그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 목사님의 후계자는 자기래. 왜? 순은 원나무에서 먼 데서 나온다 캐. 그게 틀렸다. 바로 옆에서 나와야 되지. 그 사람이 말씀 불다가 지금은 숙통하는데 그 사람 성이 나시야. 나시 손 들어봐. 없지? 나시 있어. 그 존성이 아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안택하면 헛소리 나와. 응? 뭐, 나팔 하면서 신문에 냈거든요. 몇년 하더니 쏙 들어가버렸어. 우리는 본문대로 안 하면 맞아 죽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건세 줘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목도 다 쉬어 빠졌지. 응? 몸도 80살 쇠약하지. 응? 뭐 하겠어요? 그게 이렇게 부르래. 졸면서도.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히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아들이. 붕어가 물 먹을 때 이렇게 뻑뻑
나는 공로 없어도 꼭 부모의 값다. 그 모든 걸 보면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기록한 대로 가야 돼. 모세로부터 쭉 가는 길이 너무 좁은 길이야. 찾는 사람이 적어. 그 하나님 택해서 보내야 되지. 여러분 아무나 데려온다고 아니야. 하나님 택해야 합격이지. 안 택하면 다 떨어질 사람들. 아, 예표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나갔어요. 응? 수도원이 복잡하게 다녔어. 근데 나만 남았다니까. 몇명안 남았어. 다 떨어졌지. 그러니까요. 진노일에 남으려면요. 다림줄을 잡아야 돼. 다림줄이 하나밖에 없어. 니도 나도 아니고 딱한 사람 줬어. 다림줄. 아모스가 다림줄을 봤어요. 예수님 다림줄을. 그래서 성월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마사가 다림줄 몰라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마사가 죽었어. 지금 다림줄 모르면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스가랴 사장에 수르바벨 재단에 다림줄 있어요. 그다음 12절. 너의 의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음녀는 안 된다. 탈선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 돼. 지금 계시록 시대는요 재앙 시대입니다. 나팔 재앙. 나팔이 전부 아홉 개죠? 나팔이 몇 개요? 계시록에 일곱 개라고? 아홉 개 아니고? 일곱 개다. 그럼 지금 몇개 불었어요? 다섯 개. 마지막이요. 나팔 모르면요 육체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 모르면 영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 피로 산 것이 나팔이요. 계시록이요. 그 일곱 개 불면 세상 끝나요. 우리는 다섯 개 본 지가 58년 됐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려간다는 것은 마귀 바람에 3대화가 올 때에 날려간다. 3대화. 3대화가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가 셋째 화. 그게 앞으로 나팔 두 개만 불면 끝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었고 그 나팔 네 개는 이미 3분의 1이 망했고 이제 다섯 개째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5개월 되면 참좋은 거리죠. 딱 갈라져요. 5개월 되면. 그 다음에 마음 돌아 들어올 때는 참교회는 첫째 교회는 예비체로 가고 바벨 교회는 짐승의 밥으로 가고 그 다음 주님이 도적같이 재림할 때는 알곡은 바닷가 미시래 잠깐 육체 보호하고 둘째 교회는 다 불로 태워버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럼 환란 시대에 마귀 바람 불어갈 때 심판의 바람 불 때에 남으려면요 다림줄 잡고 초대 교회가 초대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지키세요. 아니요. 나는 택해놔서 가정을 택해놨다니까요. 그 택한 사람은 마지막 때 양식을 먹게 돼요. 여러분은 자연 계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벌이 많죠. 양공도 토종벌도 있어요. 그벌 종류가 세 가지요. 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여자야. 참 권총과 참 여자 팔자 좋다. 여자가 항상 왕이야. 남자는 벤포리로서 보냈다 보면 물려 죽여. 그 이상하지도. 자기 여왕의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죽여. 왜? 너네 맨날 꿀만 먹고 우리 고생한다고 깨물어 죽여버려. 그 숯벌이 태어나도요 왕하고 결혼하면요 죽어야 돼. 저 팔자 더럽다. 그 다음에 일벌이는 잔학개나 일만 해야 돼. 집 지어야 되지, 꿀 물어야 되지, 애새끼 길러야 되지. 왕이 지나가면요 일벌이 쉬다 비켜줘. 왜? 대장 지나간다고. 지금 여러분 지나가는 게 비켜진 길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이제 5개월 터지면요 여러분 집에 못 있어. 비행기가 와서 기다려 오라고. 그 비행기 타면 어지럽지 않을까? 그 뱀은 저뱀 비행기 약도 있겠지. 비행기 안치하는 약이 잠을 매가지 있겠지. 근데 그때는 몸을 고쳤기 때문에 신이야. 비행기는 그냥 여불로 타는 것이 비행기 없어도 갈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놀랄까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그런 사람 만들려면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려면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기록한 대로 받을 거다 받고 물거다 먹고 당할 거다 당하고 가야 되는 그게 고난의 풀무요. 그걸 안갈 수가 없어요. 선에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놓고 잡아당기니까 야곱에 도라는 게요. 야곱에 도도 13, 14천만 가지 그 외에 못 가요.
그래서 13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락했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뭐, 땅이 하늘이야. 천국 아니지? 땅 천국, 땅의 천국, 천연한국. 그래서 땅에 안식 받으려면은 예언의 등불 들어야 된다. 예언의 등불 없어도 천국은 갑니다. 예수 공도로. 그래서 전부 영에까지 유리 안 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게 천연안식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이제 우리 가는 길이요. 이게 가야 돼요. 변화승도 가는 길이요. 1절, 2절은 죽어서 갈 사람 하여지니까 영혼 구원이고, 3절은 타락한 사람들, 육체가 심판받을 길이요. 14절은 변화승도 가는 길이요.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금은 장애물 경주인데 전부 우리를 얽어 묶어놨어요. 아시바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 반대파요. 이게 이제 건세가 나타나냐? 이 마귀 새끼들이 도망가면 빛이 나타나요. 그 나라가 며칠 만에 하루에. 자, 지존부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게 성령 역사요. 여러분 통회 눈물 마음이 정말 아픕니까? 지금 국가 볼 때, 한국 케냐시 교회 볼 때, 참 가슴 아프다. 그 성가 보면 기도 들으셔. 이 나라 삭기 지리다. 혼란에 빠져 방황한 그 불러요. 이는 겸손한 자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그 겸손과 통회는 성령 역사지 일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은혜 받기 좋아요. 은혜 받지 말라게. 은혜 받으면 배가 아프지. 내가 받을 그 재산을 받는다고.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면 미리 내고 저리 가. 내가 혼자 은혜 받는다고. 그거 대한 게 잘못됐지. 만약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안 오는 게 다행인데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요. 자리 비킬 수 없어. 손 들어봐요. 네, 새로운 사람 내가 서서 있고 앉아있겠다 자리에. 손 들어보라는 게. 거기 성령 역사요. 넌 느껴야지. 저리 가. 여기 내가 딱 나타났다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요. 남 살릴 마음이 없어. 알아들었어요? 자리 비켜준다고? 두고 봐. 내중 이제 내일 모레 사람이만 밀려오면 비켜줄라고 모르겠다. 여러분 고집이 보통 아니요. 절대 여러분 못 건쳐. 그 고집이 선하가 고집인데 이 세일이 들어가야 고쳐지지. 6000년 빼닥이고 굵어서 선악과 지리, 폐역이. 그래서 절대로 양보 안 해. 양보하겠어요? 내가 은혜 못 받아, 괜찮아. 네가 받으라고. 그렇게 내줄 수 있어요, 제 자리에. 근데 우리 원죄가 있으면요. 딱 자리 잡잖아요. 저리 가, 오지 마. 저리 가! 여기 내 자리야. 그게 무슨 소리요? 뱀 소리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요. 아이고. 오셨네. 여 앉으세요. 자리 비크고 뒤로 가야 되죠? 그래, 잠, 손 들어봐. 그, 손한 상은 죽어도 안 한다, 나는. 안 되지? 그래도 성관 잡으러, 양떼살려 주기 위한 숨겨자 등록도 불러, 그것도. 그 하나님이야, 앞뒤가 안 맞다. 입은 살았는데 몸은 죽었다. 그 말이지. 그럼 이걸 그냥 둬야 돼. 두들겨 사야 돼. 그게 제일 장려요. 여러분 다 두드려 부숴야 된다니까요. 졸음도요. 초막집에 가면 다 도망가. 졸다가 초막집에 가면 야야 도망가자 말이야. 그 도망가면 그 사람 안 졸아. 그래서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야곱과 싸운다니까요. 말씀 그 과정에서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가혼이 내 앞에서 곤패할까 하매니라. 하나님의 걱정이야. 내가 독생자 보내서 피로 샀는데 이게 선악과 꿀 가거든요. 이거 어떡하는 거야? 버릴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안 듣고 자꾸 재만지는데 그걸 보내야 돼. 어디 관찰 병원 보내야 돼. 여기가 병원이요. 마지막 종말 병원. 그래서, 자, 원인이 뭔데? 이제 진찰해야 돼. 여러분, 이 성경이 진찰인데 내 가슴에 대면요. 17절이요. 17절이 나온다. 17절이, 응? 따라해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탐심이 뭐요? 선할까요?
아담의 선악과가 우리 몸에 뼈골수가 박혀있다.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6천년 때렸어요. 때려도요, 때릴 때만 멀쩡한데, 몇만 거두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병아리고, 쥐고 병아리, 봄에 기르잖아요. 먹을 게 많아도, 꼭 주인의 멍석에 와서, 꼭신도를 고고,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일 안 해도 있는데, 뭘 이렇게, 그, 갖고 새끼는 그 습관이 꼭 땅 파는 식으로,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 흩어버릴게요. 그 새, 닭 지키는 애들이 다 쓰려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 조용히 시큰 것과 흙질 말고, 톡 때리면요, 한 1m 딱 가요, 딱 그 새끼가. 그런데, 농딩 넣으면요, 금방 와 또 먹어. 그럼, 또 때리면 또 물러가. 그, 때리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는 그 기분을 다 그 새끼야. 하나님도 이스라엘 때려. 때리면 물러갔다. 얘만 넣으면 또 쳐서. 그런 식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예? 모르죠? 그 하나님의. 너는 네 자신도 모르니까 난 알고 있으니까 성가불러. 성가불러 하니까 뭐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간다. 그 가사를 줬어요. 이 성가 가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사요. 우리가 속에 탐심이 있죠. 이게 아담의 선악과 탐심이요. 탐심은 고로서 삼령에 우상숭배 했어요. 탐심. 탐심을 쳤는데 하나님 노해서 재앙을 내렸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쳐도 매를 맞아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 하나님도 참 곤란해. 이걸 죽일 수는 없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계속 치는 거야. 여기 죄 짓고 싶은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죠. 사과받아 지나가면 사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두텁게 죽여야 된다니까. 먹고 싶어. 근데 이렇게 살펴봐. 주인 없으면 다 먹어. 나도 어릴 때 큰 집에 복숭아같이 유도 복숭아라고 50년 전에 일본 종주 가서 큰아버지가 우리 집 뒤에 복숭아 같아서 심어놨어. 큰아버지 없으면 따로 간 거야. 큰아버지 없으면 안 가요. 겁이 나서 못 가. 그 따로 갈 때는 입으로 엎드려 가니까. 어릴 때 그것도 다 먹으면 또 속이 시원해요. 그게 무슨 죄냐? 탐심의 죄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야. 어머니 피를 통해 부른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죠. 야, 너 사람 죽였지? 왜 죽었어? 엄마가 피를 그렇게 줬어요. 그 시편 51편이요. 예? 여러분도 다윗 계통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죄를 지어야 돼요. 막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착 하면요 죄가 없어져요. 그날이 스가랴 3장 9절이요. 그 뒤에 나와요. 자, 내 돈의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이게 시련 기간인데요. 하나님이 때리면서 노하셔.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누구로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솔로몬도, 다윗도. 징계를 쳤어. 근데도 계속 가는 거야. 고집을 부리고. 죽었어. 이번에도, 이거 그냥 두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 갈 때가 됐는데, 마음의 길로 가니, 하나님 편에서 안대가 최후의 수단으로 초막절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18절이 초막절이요. 예? 내가 그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분이 누구요? 창조자요. 예수님이요. 거쳐받았어요. 우리 신랑이요. 여러분 이 본문 따라가지요. 넘어뛰면 안 돼. 건너뛰면 안 돼. 17절 다음에는 15절 다음에는 16절 그 다음엔 17절 그 다음은 18절, 그 다음은 30절. 아니요? 그럼, 고칠 거 많아요? 뭐, 전신마시 고칠 거야. 그렇게,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락해도,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자고 나면 눈이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 못 고쳐. 그래서 그걸 아담을 해보니 사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독생, 야, 니가 가서 해결해. 뭘요? 제 두보딸이지. 두 번 다 풀고 오라고. 알았어요. 세상 죄신 물고 정을 시산해 죽습니다. 그래, 자범죄 풀었어요. 원죄를 여기서 이제 푸는 거예요. 또 원죄 없앤 재단은 구의사 재단이다. 좀 잘 웃었습니다. 조금 안 맞는 게 많아도요. 좀 기다리면 다 맞아져요. 마귀는 밤낮 참수하거든. 우리를 조롱하고 깨우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귀와 듣지 말고 내가 믿는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아니, 진짜 고쳐주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린 다음에 고쳐줍니까? 그리 효과가 나지.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 예수를 파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위로는 육체 구원이에요. 유대 강야에서 내 백성 위로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위로. 그다음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육체의 위로 구원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 했네. 이거 최고의 평강이요.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 육체의 불안전한 거싹 없어지고 변화책이 되는 거예요. 우소불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나까지 못했어요. 이 앞으로 11할례 탑니다. 러시아 한국 들어올 때. 그 모든 성경은 유다 역사요. 유다 집에 들어올 때 끝에서 초막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육정 유다, 2000년 전에는 유월절은 이튿날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그런데 천국을 끝나고 한국 왔잖아요. 여기서 나팔 불 때, 나팔은 봉광 역사당. 누구 집에서? 스룹바벨 집에서.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그래요. 악인은 성경 관심 없어요. 성경이 굴러가든지 날아가든지 내가 할게 뭐냐? 여러분 부산 가려면 못 가게 돼요. 방법이 많아요. 걸어가도 돼, 걸어. 벤토 사가지고 걸으면 돼, 부산. 한 보러 가면 돼. 그 다음 KT 타면 2시간 반. 무궁화 타면 5시간. 그 다음 고속 타면 4시간. 그 다음 비행기 타면 1시간. 40분. 40분 가요. 1시간 걸려. 근데 제주도는 40분, 부산은 1시간 걸려. 비행기가. 우리 지도가 이상해. 김포서 타면 제주도는 40분 가요. 근데 부산은 1시간 더 걸려. 왜 그래요? 지도가 돌아갔어. 못 알아듣는 가면. 그건 세상 길은 교통수단이 많지만은 새 시대는 딱한 길밖에 없어. 이건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뭐 포기할 수도 없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농사를 마신다는 거지. 너나 나다 한다면 뭐 학교가 필요해? 응? 아무 성경 믿으면 새 시대 가면 학교 수학으로 다니고 뭐 필요해? 연애 날짜가 뭐 필요하냐고요? 내가 학자요? 그럼 농사기사 어떻게 다니엘 주석을 썼어? 그러니까 나도 놀랄 일이지. 내가 구약을 알아요? 신약을 알아요? 아내가 이라이라 바꾼 거 모르는 게. 그렇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도 이 목사님도 바꿔 와서 바꿔다가 북한에서. 뭐할일 있어요? 돌아서 공부 못했다. 무실자다. 그 하나님은 숱한 학자가 많은데 왜 무실자를 불러쓰느냐? 하나님은 학자이기 때문에 줘서 지혜를 줘서 쓰겠다는 거죠. 그 막을 짜겠어요? 그것도 세상 지혜를 하나님 비교가 됩니까? 세상 지혜는 썩은 지혜인데, 마귀 지혜인데. 그래, 유대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넌 지옥행이야. 그 유대인 배우면 안 됩니다. 예? 예수는 배워야 되지. 베드로 배워야 되지. 이제 수리바벨 배워야 돼. 중앙계단, 한 구원자. 성경 못 건져. 예수님이 했어요. 천하가 변해도 성경은 안 변한다. 마태복음 몇 절이요? 17절이지. 그러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하얘길에 가도 평강이요. 몸은 죽었다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한란에 빠지면 너는 천년간 지옥 갔다 와야 돼. 고통이죠. 그 다음에 한란을 통과할 때에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는 신부가 돼서 영육이 왕권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14절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졸다가도 탐심을 뽑으면 되니까 탐심 뽑을 때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원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럼 당장 알수 있어요. 여러분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려면요. 물어볼게요. 가슴 손대요. 심장에다, 손을 심장에다가 물어봐. 야, 평강 있냐, 없냐? 떨려, 떨려. 평강이 없다, 캐. 문제가 있어요. 평강이라고 한 예수냐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게 평강의 예수요. 그만 마쳐봅시다. 15장 성가 우리 교회는 세일조단 총회본부요.
15장 하늘 높이 솟아오르 독수리같이 새임 받고 돌진하는 새일의 역다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그간 뚫고 나가도다 숲불 속에 사자같이 강한 것 세려 하늘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나의 때를 몰아내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그간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돌아나는 숲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헛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그간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불려오는데 시원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더라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장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그간 뚫고 나가도다 오히려 주표는 금요일쯤에 붙습니다 재선하지요? 잘 보시고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우리 죄를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것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 심판책을 받아서 마지막 말씀 종들에게 주시면서 이 책에 기록한 예언서를 가감하지 말고 읽고 두고 찍혀서 만나자고 약속했나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 땅 그 조금 남겨놓고 학계서를 이루신 예수님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셨다가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 암마게 던진 끝을 맺고 우리 결혼해서 안식의 천년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이 세기만에 살면서 불타 세상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진리만 따라서 맞아 죽어도 시원상 가야 되겠사오니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 이사야 51장까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쳐진 손길에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